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만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하방이 지지되는 기업들이 꽤 많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기업들의 뉴스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CNBC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에 대한 경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간밤에는 완전히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화 정책에는 사실상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도 비슷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히려 연준 측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락 궤도로 다시 한번 올려놓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트위터 최근에 좋지 않은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는 8년 만기에 이 하일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위터는 그리고 기업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현재는 중대한 인수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 증시에서는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최근 우리 증시에서도 흐름 꽤 괜찮은 상황인데요. 알리바바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순이익이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4분기 51억 달러의 순이익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2021년 중국의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반도체업 규제 이슈도 있었고 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배런스지에서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그리 나쁘지는 않다라면서 알리바바 여전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 증시에서 알리바바는 주가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주가 흐름도 최근 좋지 않습니다. 예, 지난해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는 30%가 넘게 빠졌고요. 2022년 들어선 주가가 12%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간밤에는 다시 한번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TSMC 등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인상을 하고 나면은 이 인텔의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고요. 하락장 속에서도 보합권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